안녕하세요. 전몽선 의사입니다. 오늘은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멸시효가 중요한 것은 그 소멸시효가 놓치게 되면 더 이상 임금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또 산재 보상도 할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임금 채권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노동법의 어떤 권리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소멸시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관련되는 게 소멸시효는 어떻게 어느 시점부터 발생하는가, 또 소멸시효 중단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산재법에 특별한 예외가 있는지, 그리고 공소시효하고 소멸시효의 차이는 뭔가, 이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를 두는 이유는 어떤 법률에 대한 어떤 채권 채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고, 또 그걸 장기화시키면은 어떤 법적 안정성에 침해할 수 있다. 그런 게 있고, 또 소멸시효를 두면서 어떤 채권을 가진 사람이 빨리 행사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은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이나 또 퇴직금, 또 연차, 미사용 수당 이런 거는 그 해당 발생 시점부터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해 퇴직금은 퇴직한 시점부터 발생하고, 임금은 임금 그 직업일 이후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사용 연차 휴가 같은 경우는 휴가가 발생해서 그 1년까지는 사용 기간이고, 1년이 지나면은 3년 동안 임금 채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소멸시효였던 중단에 대해서 보면은 보통 그 민사상 소를 제기할 때는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러나 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 노동부의 고소나 또 진정을 제기할 때 이때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근로자가 노동부를 통해서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그는 소멸시효하고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그 어떤 법원을 통해서 뭐 집행 뭐 가집행이나 하면 집행 그러니까 등을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또 산재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도 물론 그 3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산재로 인정받은 사건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족급여나 아니면 또어그 기타 관련 급여는 5년까지 또어그 소멸시효가 좀 장기적으로 길어집니다. 그리고 또이어 여기와 관련된 공소시효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소멸시효라는 거는 그 실제적으로 그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고, 공소시효는 그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대한 이제 소멸시효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소시효는 5년으로 좀 원래 3년이 또 5년으로 변경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3년이 지났더라도 5년이 되게 되면은 아니 그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는 그 회사를 처벌해 달라고 저기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협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그 기금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